안녕하세요. 포머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디다스 포럼미드 팔리 언박싱인데요. 요즘 아디다스가 핫해지고 있죠. 얼른 버스 타봤습니다. 올 봄쯤 팔리 시리즈가 나왔을 때부터 관심 있게 지켜본 모델인데, 엊그제 파주 롯데 갔을 때 구매대행 해드리며 저도 아주 좋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팔리는 해양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아디다스의 환경운동이죠. 나이키보다 더 먼저 자기들 쓰레기만 줄이는 게 아닌 환경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스는 재활용 소재 서랍식 박스이고요. 팔리 관련 카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아디다스엔 클래식 헤리티지 모델들이 많이 있는데 농구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포럼도 그중 하나이고요. 1984년 처음 발매되었던 하이 모델부터 미드, 로우 컷으로 나눠져 있고 나이키 에어포스 원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게 된 이유는 환경 운동이라서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뒤축에 부스트가 보이거든요. 포럼이 사실 착용감이 편한 신발이 아니어서 예전에 신었을 때 착용감이 별로라 기억되는데 이건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원래 스펙은 고무 컵솔에 EVA 미드솔이 사용되고 안쪽 미드솔이 노출되는 형태인데 이 모델은 이 부분까지 모두 고무 컵솔로 되어 있습니다. 혀에는 불꽃 마크와 팔리 로고가 보이고요. 스트랩은 양쪽 벨크로로 되어 있어 탈 부착이 가능합니다. 안쪽 QR코드는 그냥 아디다스 앱이랑 연결만 되네요. 특별히 팔리에 관한 홍보 페이지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인솔은 아디다스 팔리 패치가 붙어 있고 소재는 재활용 오소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인솔을 드러내면 스트로블보드 밑으로 부스트가 보이는데요. 이것도 재활용 소재인 것 같고요. 미드솔의 3분의 2 정도 부스트가 사용된 것 같습니다. 스트로블보드를 제거해서 정확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부스트와 혼연일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경계되는 부분만 스트로블보드를 억지로 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컵솔 격자 무늬로 보이고요. 여기는 부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경계선을 시작으로 뒤축까지 쭉 전부 사용되었습니다. 신어보니 생각보다 가볍게 느껴집니다. 무게를 재보니 473g인데 그렇게까지 안 느껴집니다. 사이즈는 280 사이즈인데요. 275가 없어서 신고 비교는 못 해봤지만 약간 넉넉하게 맞는 것 같고 인솔 추가해서 신으면 딱일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 신발이 아니기에 피팅이니 쿠션이니 자세한 리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2015년에 시티 마라톤과 슈퍼스타 인기가 대단했었죠. 오래간만에 쌈바를 필두로 아디다스 여러 모델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퍼포먼스 신발을 많이 신고 리뷰하는 저로서는 일반 클래식 제품들은 착용감이 편하지 않아 망설이게 되는데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이 그런 갈증을 해소해 줄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포럼뿐만이 아니고 슈퍼스타, 스탠 스미스 팔리도 부스트가 사용된 모델들이 같이 나와 있으니 생각 있으신 분들은 뒤축 부스트 확인하셔서 한 번씩 신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추위도 시작되는데 시기적절한 모델 잘산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포럼미드 팔리 제품 가지고 둘러봤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